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자 3.6만을 보유하고 계신 부자 엄마 생존기 유튜버분께서도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 영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업로드를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마지막 편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정울림 작가의 교훈 4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마지막 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로 사는 길. 예전에 저자에게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임차인에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다음 날 월세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자는 곧장 답장을 보냈지요.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보내세요. 저자에게는 임차인을 대하는 일관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고 도리를 다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양보하고 기다린다고 하지요. 그리고 저자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한 번도 월세를 밀리지 않으신 분이 다음 달 월세가 늦어질 것 같다고 미리 연락을 주시니 저자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그런데 곧 나아질 것 같았던 그 가정의 재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체 3개월이 넘어가자 임차인은 저자에게 고해성사하듯 남편의 사업이 심각한 지경에 처했음을 알려왔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자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실 때까지 월세를 내지 마십시오. 임차인은 무척 고마워하면서도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하였는데 끝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자는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었던 부동산 소장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사모님 여기 오셔서 엉엉울다 가셨어요. 애 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당장 공과금 낼 돈도 없어서 거리로 내쫓기게 생겼다고요. 고3 딸아이가 곧 수능 시험 봐야 하는데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울더라고요.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했구나. 저자는 생각했지요. 그 자존심 세고 깐깐하신 분이 다른 곳도 아닌 부동산에 와서 엉엉 울었다는 말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저자는 그분께 전화를 걸었지요. 혹시 돈이 필요하시다면 오늘이라도 보증금에서 내드리겠습니다. 일단 500만 원 정도 보내드릴까요? 임차인은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갑자기 500만 원이 생기면 아이 아빠가 욕심을 부릴 수 있으니 일단 2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 꼭 받겠습니다.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비싼 월세를 내면서 아파트에 계속 살 수는 없다 하셔서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가도 좋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계약 기간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지요. 그 뒤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임차인은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그 뒤로 3개월 넘게 공실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깟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대를 놓은 집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편안하게 잘 살고 나가시면 좋을 것을 그러지 못하고 내몰리듯 나가신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하지요. 저자는 한두 집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도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임대하는 집에 계속 거주하는 분들께는 여전히 월세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렇게 해도 저자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며 이것이 저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이라 믿고 있습니다. 꼭 이름 있는 기관에 일정한 액수의 기부금을 내는 것만이 나누는 삶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래 삶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저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자는 임차인에게 너무 잘하는 임대인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하거나 집을 엉망으로 쓴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하지요. 저자는 먼저 좋은 마음을 갖고 정성을 다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지요. 저자는 임차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관리한단 말인가? 저자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일 뿐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바르고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늘 말을 낮추고 드러내지 말며 너무 많이 모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이를 돕는 것을 삶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가진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니 베풀고 나누고 다시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요. 결국 성공하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공하느냐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백배 천배는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그 사람이 가진 재물과 사회적 지위보다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진짜 성공의 적도임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돈 좀 벌었다고 으스댈 일이 아니라고 하지요.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간다고 큰 소리치고 다닐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일찍 출세하고 성공할수록 더 몸을 낮추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요. 저자는 스스로를 다독인다고 합니다. 지금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자신의 자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 베푸는 사람으로 살자, 누구에게라도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되뇌인다고 합니다. 저자는 멀리 볼 필요도 없다고 하지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될 것이라고 하지요. 늘 나를 다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며 하늘 아래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자의 처음과 끝임을 잊지 말자고 하지요. 이번 교훈에서는 부자가 되더라도 선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베풀 줄도 아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북튜브가 총 16회에 걸쳐서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대음이 시끄럽다고 계속 말씀해주신 신드로미트잉TV님, 구독자 6.49천명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다가 영상과 음성을 분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북튜브입니다.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북튜브에서 조금 비슷한 내용은 줄여서 가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로버트 기요사키 저자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북튜브와 정울림 저자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북튜브를 다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쭉 보시다 보면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다음 책으로는 당일쌤, 이상차가, 님의 마흔의 돈 공부 책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북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부족하거나 보충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 등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